자, 안녕하세요. 영신닭입니다. 오늘도 또 바이솔 화분을 또 올려봅니다. 자, 바이솔 화분 전에, 마감돼가지고 다시 들어왔어요. 네. 마감돼서 못 사신 분들 다시, 네. 네, 주문하시기 바랍니다. 얘는, 1번은 10,000원짜리고요. 10,000원짜리고요. 자, 이렇게 바이솔 심기 딱 좋은 화분. 10,000원짜리 치고 엄청 크고, 네, 좋습니다. 무게감도 있고 밖에다 놔둬야 되니까 얘는 센티미터가 딱 30cm, 네, 딱 30cm네요. 그다음에 옆에가 14cm, 네, 30cm에 14cm가 작은 사이즈가 아니죠. 그래도 가격이 저렴해요. 만 원입니다. 만 원. 3번은 세트로 25,000원입니다. 얘도 수제 화분이라 이렇게. 크네. 요렇게 무늬가 다 합쳐서 수제 화분이에요. 그래서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. 얘는 자, 센티미터 재볼까요? 제가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힘드네요. 자, 21cm 정도 됩니다. 그 다음에 요거 안에 것만 지금 재는 거예요. 7.5cm. 그 다음에 겉에 거는 25cm 정도 되고요. 세로는 11cm 정도 됩니다. 여기는 좀 넓은데요. 거기는 11cm 정도 돼요. 자, 3번 25,000원입니다. 여기 세트예요. 이렇게 한 세트, 네, 두개 나란히 놓으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. 자, 얘하고 똑같아요. 센티미터는 똑같은데 그림이 없어요. 네, 그림이 없어서 얘는 쌉니다. 15,000원. 색깔만 다르고. 자, 이렇게 얘도 바이소 하나 쭉 심어 놓으면 이렇게 땅으로,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심어놓으면 멋질 것 같죠? 네. 자, 4번은 15,000원입니다. 세트에 15,000원이에요. 자, 5번 갑니다. 얘는 마감이 돼서 다시 들어왔어요. 근데 얘가 좀 깊은 게 있고 얕은 게 있더라고. 두 가지가 왔어요. 근데 가격은 똑같아요. 네. 이렇게 있고 얘는 여름 뭐야? 접시 뭐야? 네, 좀 틀리죠? 근데 가격은 똑같아요. 근데 얘는 센티미터 먼저 재볼게요. 17cm 되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 거 20.5cm, 세 번째 거 24cm입니다. 자, 여기 가볼까요? 얘는 17cm 좀 넓고 두 번째 거는 20cm 가고 세 번째 거는 24.5cm, 얘가 살짝 크네요. 살짝 몇 센치 정도? 몇 센치가 아니라 거의 비슷비슷합니다. 자, 5번은 2만원씩에 갑니다. 자, 6번 갑니다. 얘도 마감돼서 다시 들어왔어요. 얘는 배 모양이어서 다 좋아하신 것 같아요. 배 모양. 네, 이것이 배 모양. 이렇게 사각으로 됐는데요. 네, 이렇게 배 모양으로 돼갖고 멋지게 생겼어요. 옆에도 이렇게. 네, 멋지죠? 다이소를 3개 세트로 놓으면 아주 멋질 것입니다. 자, 6번은 4만원인데요. 한 세트에. 제가 또 센티미터 재볼게요. 네. 요가, 21.5cm. 두 번째 거. 27cm. 세 번째 거. 한 3cm? 32cm 정도 됩니다. 네, 이렇게. 자, 옆에는, 세로는 14cm. 16cm. 19cm? 엄청 크죠? 네, 이렇게. 6번에 한 4만원입니다. 내가 전에도 영상 나갔으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. 자, 얘도 동그란 것입니다. 얘는 똑같아요. 자, 22cm, 26cm, 네, 30cm 좀못 되네요. 거의 30cm 되는데, 네. 요거는, 안 끌렸네? 요렇게 생겼습니다. 요렇게. 네. 자, 동그래갖고 또 이쁜 걸. 동그래갖고 또 좋다가는 사람도 있고, 사각이어서 좋다는 사람 있습니다. 개인 취향이니까요. 네. 자, 7번에 4만원입니다. 자, 8번 갑니다. 8번은 수제 화분입니다. 자, 25,000원입니다. 하나에. 네, 하나에.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. 두 가지가 있어요. 이 색깔 있고, 이 색깔 있고. 네. 이렇게 나무. 밤에 찍는 나무 색깔 같이 생겼네요. 자, 이렇게 갑니다. 얘는 26cm 갑니다. 그 다음에 세로는 15.5cm. 네, 15cm. 그 정도 갑니다. 자, 2개 내가 무늬 보여주려고 이렇게 해놨어요. 그
다음에 뒤에는 이렇게 생겼고, 네, 뺑 둘러서. 옆에는 무늬가 없어요. 다 이렇게 뺑 둘러서, 어여. 깰 뻔했네요. 자, 이렇게 8번은 25,000원입니다. 자, 9번 갑니다. 9번은 15,000원인데요. 이렇게 네, 이거 다 바이돌 심으라고 제가 얘는 노지에 나놔도 괜찮은 화분이어서 얘는 수입이 아니에요. 네, 국내산이에요 전부 다. 오늘 찍은 거는 다 국내산입니다. 수입이 없어요. 수입은 이렇게 큰 화분이 안 들어와요. 22cm입니다. 22cm. 네. 자, 9번 15,000원입니다. 바이솔 신기 아주 딱 좋은 화분이네요. 네, 제가 바이솔 화분을 몇 개만 받아봤어요. 이게 여러분들이 비싸면 안 사시면 되고, 제가 가격을 또 보니까 그리 싼 가격은 아니에요. 얘가 화산석인데, 네,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랍니다. 수입이 아니라 가격대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바이솔 심으면 딱 좋은 화분인데요. 이거 사이즈가 있는데 더 큰 사이즈가 있어요. 근데 더 큰 사이즈는 40,000원이에요. 그래서 제가 심으려고 두 개만 이렇게 네 놔둬봤어요. 사이즈가 이렇게 한 뺨, 두 뺨 반, 네 두 뺨 반 엄청나게 커요. 그래서 자, 제가, 네, 자, 10번입니다. 번호를 9번까지 전에 있던 거 내보내고, 10번을 따로, 네, 10번부터 번호 내보낼게요. 이거는, 이렇게 바이솔 심는 화분인데요. 이렇게 구멍도 있고, 화산석인데, 수입이 아닙니다.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예요. 13cm. 네, 13cm 되고, 높이는, 한 8cm 정도 돼요. 8cm. 네. 가로가 13, 높이는 8. 자, 10번에 10,000원입니다. 네. 그 다음에, 얘도, 자, 11번은 28,000원이요. 가격이 좀 있죠? 네. 근데, 요렇게 멋스럽게 생겼어요. 요렇게. 네. 요렇게. 자, 가격 재볼게요. 오, 30, 요게 30cm 하고, 이만큼, 31, 2cm 정도 돼요. 그 다음에 세로가 17cm 정도 되고요. 네. 높이는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. 바이솔 화분 아시죠? 10cm. 높이는 10cm 정도 됩니다. 자. 11번은 28,000원입니다. 자. 그 다음에 12번. 제가 지금 이거를 드린 게 아니고, 여러분들이 사시면 제가 많이 드리려고 샘플로 몇 개씩만 가져왔거든요. 자, 12번은 4,000원이에요. 4,000원인데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심으셔도 좋습니다. 이렇게 하나, 두 개 이렇게 올리고, 네, 흙 위에다 올린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? 나란히 가운데 두 개 올리고 바이솔 하나씩 심어도 아주 멋스러운 거.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심으면 안 되려나? 너무 작으려나? 네. 여기에다가 요렇게. 자, 12번은 한 개에 4,000원씩이에요. 네. 주문 들어오면 내일 오전에 가져올 겁니다. 자, 12번에 4,000원입니다. 자, 13번도, 네, 화산석인데, 12번 센티미터 난지했구나. 12번은 아주 작아요. 센티미터가 6.5cm? 네, 6.5cm. 7cm 정도 되죠? 그 다음에 높이는 5cm 정도 됩니다. 5cm. 자, 단단해요. 우리나라에서 만든 겁니다. 이게 국내분이에요. 자, 12번에 4,000원이고요. 자, 13번 7,000원입니다. 얘도 돌로 만들어졌는데, 네. 자, 그리 무겁지는 않습니다. 좀 무겁긴 한데, 네, 이렇게. 얘는 11cm? 네, 11cm 정도 되고 높이가 좀 높아요. 얘가 10cm. 높이는 10cm인데 얘가 7,000원이에요. 가격대가 좀 있어서 제가 영상에 올려보고 내가 드리려고 주문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13번에 7,000원이고 뒤에는 전에 올렸던 바이솔 화분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. 네. 좋아요.
후.